change anything and make it better together now we're strong don't question it 서울 파이낸스 문용재 기자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수소차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역성장한 가운데 현대차가 점유율 1위를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에너지 전문 시장 조사 업체 SNE 리서치에 따르면 세계 각국에서 판매된 수소차는 8,290대로 전년 동기 대비 11.6%했다. 제조사별로 현대차가 넥소 9진으로 41.5%, 소한 3,198대를 판매했다. 다만 점유율은 38.6%, 1위를 지켰다. 전년 동기 현대차 점유율은 58.3%다. 경쟁사인 도요타는 미라이 판매 회복에 따라 1.7%, 가한 2,328대를 팔았다. 이에 현대차와 도요타의 점유율 차이는 10.5%로 줄었다. 지역별로 한국 시장은 넥소 판매 감소로 39.7%, 2,992대가 판매됐다. 중국 시장은 수소 상용차를 중심으로 판매가 급증하며 95.3%, 언한 2,764대가 팔렸다. 이어 미국, 유럽, 일본 순으로 집계됐다. SNE 리서치는 전기차 시장은 성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수소차 시장은 역성장을 연이어 기록하고 있다며 수소차 충전기반 시설 부족, 수소 충전 비용 상승, 한정된 수소차 선택지 등이 시장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